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콩레이가 빠져나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두 명이 실종됐는데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항구에 묶어둔 어선 10여 척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성웅 기자입니다. 최고 10m의 파도가 덮친 경북 영덕군 강구항. 어선 10여 척이 한 데 묶인 채 거센 물살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항구에 묶어둔 밧줄이 강한 물살에 끊기는 바람에 어민들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겁니다. 시가지와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 곳곳은 온통 물바다로 변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동네가 지금 다 저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람한 강물에 도로도 집도 들판도 모두 잠겨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축산면 면사무소 덜인데 강이 되고 연못이 되고 완전히 강이 됐습니다 강. 컨테이너 주택 옆으로 난 배수로에 빗물이 무섭게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76살 이모 씨는 집이 침수돼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이 배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영덕에서도 오늘 오전 80대 남성이 집 앞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졌습니다. 형산강은 수위가 급격히 올라 한때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 서천 둔치공원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형산강 하구인 포항 쪽에도 둔치에 있는 도로와 주차장, 체육시설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